저희가 요구한 대로 명상에 잘 드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? 학당에서 인도하는 대로? 딱그 느낌 속에서, 아, 진짜로 우주에 존재하는 건 생각, 감정, 오감밖에 없네. 그 오감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네. 이런 게 직관으로 먼저 와요. 그거를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말로 해보시는 거예요. 일체는 생각, 감정, 오감밖에 없다. 그리고 생각, 감정, 오감은 내 참나의 작용이다. 자, 자명하죠, 이때는. 근데 조금 의식 다운되면 다시 흐릿해져요. 뭐라고? 생각, 감정, 오감밖에 없다고? 이거 있는데? 또 헷갈립니다. 다시 명상에 또 들어봐요. 그때. 다시 또 그때 가니까 또 존재하는 게 생각, 감정, 오감밖에 없고 내 참나 작용 같아요. 확실한데? 다시 의식이 딱또 나와서 분석해 보니까 맞아요. 분석할 때까지는. 근데 또 의식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없다고? 말이 되나? 이제 또 다시. 이게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된 거죠. 이러다가 정립이 정확히 되잖아요. 그때는요, 보세요. 분석해 놓은 걸로 딱 명상이 들면 선명해집니다. 확신을 줘요, 여기서. 나와도 확실해요. 들어가도 확실해요. 그럼 이제 견성을 하신 거예요. 이게 견성이에요. 많은 분들이 선정을 통해서 참나 체험한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. 그럼 잘못됩니다. 참나 체험은 맞는데 견성 체험은 아니에요. 견성은 선정과 지혜가 함께 만날 때 정의 쌍수가 이루어질 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느 도도 이해를 해야 견성이지. 보세요. 견 봤다는 건데 성 자기 성을 봤다는 건데 참나 얼핏 보고는 견성했다 그러면 제대로 견성한 거겠어요. 지혜가 없는데. 초기 불교 때부터도 그런 견성은 안 쳐줍니다. 석가모니께서 열반을 증득할 때도 열반에 대한 체험 플러스 결택. 열반은 뭐야? 하고 지적인 선택이 없으면 열반으로 안 봤어요. 그래서 멸진정에서는 멸진정이 든다고 열반으로 안 쳐줬어요. 왜? 멸진정에서는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열반,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생각 너무 초월해버린 선정은 열반의 체험일 수는 있어도 열반을 증득한 걸로는 안 봤어요. 왜냐하면 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. 그걸 불교에서 결택이라고 합니다. 결정적인 선택. 자명해라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 업이 바뀝니다. 그게 업이 털린 거예요. 자명한 선택을 못 하실 때까지는 아직 업장이 털린 게 아니에요. 긴가민가지. 그래서 이런 수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보세요. 실천적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이런 수행을 오래 피드백을 계속 하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분석한 것이 자명하게 떨어질 때가 오겠죠. 그때가 견성한 거예요. 아라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사막을 통해서 아라한은 에고는 무상고 무아, 열반은 상락아정.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.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어요. 그다음부터는 그게 실천에 반영되겠죠. 그럼 아라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. 화두나 이런 일주보살의 경지에서 얻는 법공은요, 이렇게 하다가 분석이 뭐가 나와요? 수많은 직관과 분석을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, 감정,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요. 내가 경험하는 그거는 참나 작용이다. 참나가 공하니 그놈도 공하다. 이 생각을 자명하게 하게 되면서 딱 직관에 들 때는 더 선명해지고 그 이치가. 그럼 이제 견성이 하나 돼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안 되고 계속 가면 이제 견성이 안착됐다고 합니다. 아라한도 아까 처음에 열반을 대해서 이렇게 체험과 직관 분석이 이어져서 이것이 열반이다 할 때가 수다원 거예요. 근데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 아라한이 된 놈. 자, 견성에 대한 체험. 참나 체험하고 달라요. 이거를 참나 체험이라고 합니다. 학당에서. 요거까지 체험했을 때 견성 체험이라고 그래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법공도 그렇게, 구공도 그렇게.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인이 나오는 겁니다. 보살이 나옵니다.